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의 작가인 카밀라 팡이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까지 진단받은 사람이라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공통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둘 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것도 좀 비슷해요.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요. 나중에 입사한 로펌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사건을 해결하거든요. 카밀라도 그렇습니다. 1992년생으로요. 3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생물학에서 박사를 받고 제약회사에 포닥으로 입사를 하기도 했죠. 다양한 과학 분야에 뛰어난 소양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걸 냈거든요. 이게 2020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심지어 28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 왕립학교에서 최우수 과학도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카밀라 팡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영어 원제는요, Explaining Human이에요. 직역하면 인간 설명하기쯤 되겠는데요. 한국어 제목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이잖아요. 3. 사랑, 관계에 닿기 위한 자폐인 과학자의 인간 탐구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제가 이 책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식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던 카밀라는요, 과학을 배우면서 과학의 이론과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학적 분석으로 자폐 스펙트럼과 일반적인 관점의 차이를 도출하고요,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대화의 내용을 그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인정은 힘들 수 있겠지만 카밀라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해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재미있는 점은요, 과학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때로는 ADHD의 관점까지 들어가서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말이죠, 일종의 낯설게 하기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 그리고 인간들이 맺는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자기 삶의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이 책이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요,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법, 자신의 기묘한 부분을 끌어안는 법,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는 법, 두려움을 다루는 법, 조화를 이루는 법, 대중에 휩쓸리지 않는 법, 목표를 이루는 법, 공감하는 법,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법, 실수에서 배우는 법. 다 찾네요. 이 발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인간처럼 행동하는 법. 이런 것들입니다. 제목만 보면요, 자기계발서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굳이 분류하자면 일종의 과학 에세이가 아닐까 생각을 좀 했어요. 과학 이론을 설명하며 이야기해서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과학 이론을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의 관점으로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로 한 장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려움을 다스리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요, 빛에 대한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보는데요. 두려움을 빛 스펙트럼 분석하듯이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빛은 한 덩어리로 뭉쳐있을 때는 그저 하얀색이지만 크리스털 같은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가시광선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 자외선 등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파동 속도를 늦추면 우리는 평소와 달리 빛의 광휘와 다양한 색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공포 종류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인식하면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이죠. 카밀라는 공포를 자신의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파장불이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공포를 일으킨다면 이 공포를 분리시켜서요, 분석을 일단 하는 거예요.
빨간색 장파장에 가까운 공포로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오는 보다 근본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단파장과 가까운 공포는요, 타인의 눈이 자신의 사회적 가면을 뚫고 들어와서 겉모습을 간파하고 내면에 있는 불안의 핵심을 파헤칠 것 같다는 공포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요, 다른 사람의 눈을 본다는 공포를 이루는 두 가지 공포를 분리해요. 카밀라는 각각의 공포에 맞는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공포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포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의 내면을 파헤치려는 의도는 없을 거고,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눈 맞춤으로 내면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또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야 그 이유에 맞는 반론을 세워서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는 합리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공포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깨달음은요,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여러 자극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 불안에 더 시달리는데요, 카밀라는 불안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포를 스펙트럼으로 분리하는 일을 해보면서요, 다양한 사고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새로운 발상과 색다른 관점에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들도 껴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카밀라는 자신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거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요, 카밀라에게는 차별점이 아닌 단순한 차이점, 그리고 별남이 아닌 특별함이 되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과 단점에도 좌절하기 쉬운 우리에게 카밀라의 이런 마인드와 생각의 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책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아지고 적응하려는 시도의 결과물로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가진 것, 한계, 단점,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무시하지 않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무시한다고 해서 있던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차라리 그런 특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그런 점들을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커버하면서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카밀라 팡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 책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표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